난 좋아. 음성에도 보기 들고 눈빛에도 보기 들고 회복과 족쇄를 같이 갖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날땅입니다. 어떤 거에서 운을 잘 받아서 운이 바뀌었는가? 그 바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? 해서 인물 탐구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을 할까요? 거의 국민 아들이죠. 네. 임영웅 씨. 난 좋아. 나는 대박이. 임영웅 씨 하면 이마. 그리고 이분 또한 그 선한 눈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. 목소리에 말톤이나 이런 거에 복이 들어있다고. 임영웅 씨는 거기에 복이 사진을 안 보시고도 그냥 막 얘기를. 들었어. 왜냐하면 그때 미스터 트롯 할때 했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1등 될줄 알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, 임영웅 사진 안 봐도 알지. 임영웅 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. 김건희 여사 성형한 거는 몰랐어도 임영웅은 알아. 난 좋아. 진짜 예뻐. 근데 임영웅 씨가 바른 사람 같아서 좋아요. 일단 사람이 느낌이 바르게 이렇게 곳곳하게 와서,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스캔들이 나지 않게 조심하시면 생명이 길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임영웅 씨를 바꾼 거는 임영웅 씨의 음성, 목소리 톤, 그 사람은 목소리에 복이 든 사람이야. 그러니까 가수도,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도 안 뜨고 못 뜨는 가수도 되게 많잖아.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뒤로 밀리는 가수들 되게 많은데, 임영웅 씨는 그 목소리 때문에 인상도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, 그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든가 하이톤이라든가 어울렸겠어? 근데 아주 좋은 음성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말투도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은 입에 있구나. 음성에 있구나. 음성에도 복이 들고, 눈빛에도 복이 들고, 손끝에도 복이 들어요. 근데 우리 임영웅 씨는 음성과 손끝에 복이 든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은 뭐, 말할 것도 없지. 근데 임영웅 씨도 그렇고 참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? 인생이. 그럼요. 충분하죠. 30대 전과 30대 이후가 달라지거나, 10대, 10살까지 운, 20살까지, 그래서 10대 운이거든. 그 운을 잘 타고 온 거야. 그러니까 저 사람 사주 자체가 초년 고생은 있어도 중년, 청년, 중년, 말년 고생은 없어란데, 뒤에는 아직 안, 중년과 말년은 아직 안 와봤으니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, 지금처럼만 행보를 한다면 임영웅 씨의 말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겠구나. 그건 조심해야 돼요. 다른 사람한테 요만한 딱지가 될 만한 스캔들이야. 근데 이 사람한테 터지면 이렇게 커져요. 그리고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니 운이 바뀌어서 나한테 제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신 내 행동에 족쇄가 걸리는 조건을 가져왔죠. 운과 함께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. 이 사람도 사람이니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. 근데 다들 물 들어오면 이렇게 배들을 저으려고 노력을 하니까. 근데 영웅 씨는 그 제복과 족쇄를 같이 갖고 왔어요. 근데 이 족쇄는 아마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거예요. 이분이 거의 뭐 조용필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? 저는 노녀, 이 사람이 스캔들만 안 난다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4, 5년 정도 후에 약간 결혼 때문에 그러는 건지,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,
스캔들이 조금 나지 않을까. 고고비를 참잘 넘겼으면 좋겠다. 잠시 그때는 한국을 좀 떠나 있어도 해외 경우에는 좀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렇지는 않아. 결혼은 있어요. 평생 결혼은 근데 되게 깜짝 서프라이즈처럼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진 않을 거예요.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. 좋은 아가씨가 옆에 있어서 조금 그 족쇄에 대한 무거움을 같이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을 만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그러니까 제가 인물 탐구를 해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, 아, 역시 만 가지, 천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구나.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복은 음성이 들어있어. 그리고 그 음성이 되게 착한 목소리처럼 들려. 착한 눈빛과. 노래할 때도 그냥 되게 착해 사람이 슬프게 부르는 것 같아. 나 진짜 사랑아 왜 도망간가? 그 노래를 들으면 원곡이 이문세 씨잖아요. 이문세 씨보다 임영웅 씨거 노래를 들을 때가 더 짠한 거야.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사랑아 왜 도망가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내가 실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임영웅 씨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거를 좀 꾸준히 지켜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성대결절은 한번 오면 또올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 되게 잘해야 돼.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를 응원합니다. 이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? 아니, 근데 진짜로 저 곱고 착한 음성을 계속 가지고 가서 국민 오빠, 나중에는 국민 아저씨, 그더 나중에는 국민 할아버지가 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